예, 아홉 번째 익스텐션입니다. 아홉 번째는 반자동 자본시장이에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먼저 또 코딩, 우리가 코딩할 내용들을 쭉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이걸 또 같이 코드로 옮길 거예요. 자, 먼저 자본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5분 내지 10분에 걸쳐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증권거래소와 증권사가 합쳐서 자본시장을 구성해요. 그래서 자본시장을 구성하는데, 이 자본시장을 자동화하면 반자동 자본시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자동화하는데, 반자동 자본시장을 거쳐서 나중에는 전자동 자본시장으로 아마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반자동 자본시장에 AI나 머신러닝 모듈을 추가하면 이게 전자동 자본시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자동 자본시장을 앞서서 증권사가 거래 하는 것은 주로 주식과 채권과 그리고 파생을 거래를 합니다. 파생 속에 선물도 들어있죠. 이게 이제 증권사가 거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거래하는 장소, 그러니까 기업 이런 이걸 시큐리티라고 표현해요. 이거 시큐리티가 되는데, 이런 시큐리티를 거래하는 곳이 이제 거래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 시간이 있고 등등이 있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이걸 자본시장. 자본시장은 그대로 돈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그죠? 이것 자체가 자본이란 말이에요. 자본을 판매, 사고 판매하는, 파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기업의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채권의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보통 기업의 가치 추정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겁니다. 이걸 intrinsic value라고 보통 해요. 이것을 present discount value, present value of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이걸 현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것을 주식수로 나눠줍니다. 나누기 number of issued shares. 그러면은 주 1주당 그 기업의 가치가 환산이 되죠. 이것을 이제 intrinsic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재 가치라고 우리 표현하죠. 내재 가치, 본질 가치 혹은 본질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니까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재무제표, 그러니까 financial statement죠. financial statement, statement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비단 재무제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를 해요. 근데 일단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일단 재무제표에서만 산출되는 내재가치만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조정을 합니다. 나중에 플러스 알파 조정인데, 그 리스크 조정도 있고, 그리고 리스크 조정도 있고, 어드저스먼트, 리스크 어드저스트, 스펠링 오늘 안 되네.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그 국가 위험이라든가 산업 위험이라든가 기업 위험이라든가 기업의 지배 구조가 어떠한지, 그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지 아닌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있는지 아닌지, 뭐 등등, 그 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이 이제 리스크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소한 지엽적인 그러한,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는 아무래도 바이오주가 수혜주가 되겠죠. 그죠? 이러한 조정, other adjustment가 제공이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가중해서,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합니다. 요걸 이제 적정 주가를 estimated fair market value, 보통 fair market value, 공정 시장 가격 over security. 요게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여기서 다른 건다 빼고 인트린직 밸류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수풀은 권역 내 모든 기업의 모든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이 기록이 참임을 보장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제주도면 제주도, 특정 권역 내에 모든 기업의 모든 거래 정보를 기록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각 기업의 건전한 재무지표를 산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보통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뭐 손익계산서, 대체대조표 등등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재무지표라고 하는 것을 파이낸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인덱스.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들을 가공해서 그 기업이 앞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얼마나 창출할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낼지를 가리킬 수 있는 일련의 지표들을 골라내요. 이걸 파이낸셜 인덱시즈 혹은 파이낸셜 어널리시스 인덱시즈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죠? 이게 금융공학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이 파이낸셜 어널리시스 인덱시즈 요걸 이용을 해서 그 기업의 인트린직 밸류, 내재 가치를 산출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가격, 그 주식의 인트린직 밸류는 계산해 봤더니 가령 뭐 1,000원이 나왔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1,100원이더라. 그렇죠? 1,100원으로 거래되고 있더라. 이렇게 A라고 하는 기업, A라고 하는 기업이 요렇더라는 거죠. 그리고 B라는 기업도 보니까 인트린직 밸류를 계산했더니 900원이었는데 시장 가격은 얘가 뭐 950원에 거래되고 있더라. 등등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인트린직 밸류와 시장 가치 사이의 차액이 이 패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A라고 하는 기업은 뭐 특정 산업, 뭐 어떤 산업,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이고, 그리고 A라고 하는 기업은 자동차 산업이다. 오토모빌 산업이다. 그렇다면은 산업별로 다른 여타 기업들도 인트렌직 밸류를 이렇게 실제 거래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가를 반영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조정되는 것을 Rational Estimated Fair Market Value, 줄여서 REFMV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개인은 우리 지금 현재 이 아키텍처에서 모든 개인은 적어도 하나의 엔티티를 보유하고 하나 이상의 개인 및 또는 하나 이상의 엔티티가 모여서 또 하나의 엔티티를 구성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이잖아요. 가령 법인 A는 자이언인 B가 10%, 그리고 다른 법인 C가 30%, 그리고 또 다른 너는 개인 단체 등등등이 모여서 전체 100%의 지분을 부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모든 개인은 적어도 하나의 엔티티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하나의 엔티티를 할당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스프라 아키텍처를 구성했으네요. 이건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 기존의 모든 기업들, 우리 한국에 있는 기존의 모든 기업들,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우리 스프라 아키텍처의 엔티티로 표현될 수가 있죠. 아키텍처의 엔티티로 표명될 수가 있고, 모든 엔티티의 주식은 거래될 수 있으며, 모든 주식은 인트린직 밸류, 그리고 레셔널 에스티메이티드 페어 마켓 밸류, 그리고 마켓 밸류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코드를 보면서 이거 실제로 반자동 자본 시장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지식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코드가 구성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